문이 비비추 꽃이 납니다. 엄청도 예뻐요. 문이 비비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 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옥자마 다르고 미니 비비추 꽃 다르답니다. 그래서 영상 인증샷 찍으면서 왼쪽에는 내 핸드폰으로 오른쪽에는 무늬 비비추가 쭉한 1,000개 이상 심겨져 있고요. 심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나리꽃이 쭉한 500개 정도 심어져 있답니다. 저절로 이렇게 해마다 꽃을 피는 건데요. 저쪽에는 나리꽃이 활짝 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구경하고요. 엄청도 청명하고 좋아요. 오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제가 노래 한마디 부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뭐냐 하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랍니다. 지금서부터 부르기 시작.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가사를 잊어버렸다.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단 말 그대로 믿었나.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이제 매달리고 싶은 이별의 시간도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며 잘 가요 쓰린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던 말 그대로 믿었나.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노래 부르다가 수국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수국꽃을 찍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수국꽃이랍니다. 엄청 예쁘죠? 색색이로 다 있습니다. 예쁜 색, 예쁜 색, 예쁜 색 이렇게 다 있습니다. 3분 영상은 무늬 비비추 꽃 찍으면서 나도 따라 노래도 부르면서 의숭아꽃도 찍으면서 오늘의 나의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죠? 우리 집이랍니다. 찰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